근데 요즘 날씨 보니까 꽃샘추위 다시 안올것 같지 않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날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도부터 체크해요. 안녕하세요. Start English 3월 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3월 10일 순서였는데 겨울이 또 닥쳐올 거야 이 말이었거든요. 꽃샘추위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거를 1월 한 중순에 썼거든요. 이 원고를 항상 그렇게 빨리 써야 돼요, 교재를. 그래야지 이제 2월 중순에 책이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 꽃샘추위, 올해는 꽃샘추위가 언제 오나 하고 이제 그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한 3월 중순 이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날씨 보니까 꽃샘추위 다시 안올것 같지 않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날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도부터 체크해요. 오늘 몇 시가 몇 도나 될까? 하여튼 꽃샘추위는 그러나 매년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또 닥쳐올 거다라고 해서 꽃샘추위는요. 근데 보통 찾아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Cold snap 이런 말이 나옵니다. Cold snap, 그 SNAP 해서 cold snap 하면 한번 확 몰아치는 그런 그 겨울 추위 해서 이제 cold snap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또 제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미국인 그 친구 중에 Scott Fisher라는 Scott Fisher, Hi. 네, 지금은 미국의 공무원이 되어 있는 이제 그분이 가르쳐 준 건데, 겨울이 또 닥쳐올 거다라는 표현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썼거든요. Winter will be at it again.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쓰는데, 와, 자기도 꽃샘추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면 된다고. 겨울이 간줄 알았는데, 다시 왔다. 이렇게 말할 때. Winter will be at it again.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었어요. 이제 at라고 하는 건 at 2 o'clock. I am at a studio. 이렇게 말할 때그 at가 되거든요. 근데 어디 어디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winter가 그것에 이제 또올 거다라는 말은 공격을 다시 해올 거다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아이고, 저 여자 또 공격하기 시작했네 라고 말한다면, She is at it again. 또 시작했다. 별로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말할 때라고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꽃샘추위 얘기였고요. 59쪽에 나와 있는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뭐뭐인 느낌이 들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느낌이니까 feel 이란 단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it feels like 뭐. 말하면 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it feels like home 하게 되면 어딜 갔는데 여기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라고 할때 it feels like home. It feels like hom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it가 가리키는 거는 바로 그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그 분위기 를 가리키는 말로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는 그야말로 거시기에 해당하는 뭐 이제 그거라는 뜻이 되는 거죠. It feels like home. 또 이런 거 어떨까요? 마치 어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머, 어제 일 같아요. It feels like yesterday. It feels like yesterday. 내가 너를 본게 엊그제 같은데 네가 벌써 이렇게 크다니 뭐 이렇게 말할 때 It feels like yesterda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제 일 같다. 아시겠죠? It feels like 그거 같은 느낌이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조심합시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앞에 본문에서는 우리 그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Let's be careful. 뭐뭐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니까 not to catch a cold. Let's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가 있었어요. 자, 이번 여기서는요, 우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합시다라고 할때 부딪히는 거, hit. 어떨까요? Let's be careful not to hit each other. Let's be careful not to hit each other. 라고 할수 있습니다. Hit 하게 되면 딱 치는 걸 말하죠. Hit each other. 자, 이번에는 우리 여기서 떠들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소음을 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Let's be careful not to 소음을 내다. Make a noise 라고 하시면 돼요. Make a noise 하면은 noise, 소음을 make,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let's be careful, 조심합시다. not to make a noise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어떤 것에서 우리 뭐뭐 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서너 개는 이 교재에서 같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